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박성욱 대표님이십니다. 그 여기 박성욱 대표가 요 전세대 981 박스터 GTS를 네. 얼마나 소유하고 계셨죠? 2년이요. 2년. 네. 신차 구매했었나요? 네, 신차. 신차 출고해서 바디가 틀어질 때까지 타고 다니셨죠? 근데 그게 뭐 일부러 세게 타서 틀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4만 킬로 정도 탔어요. 4만 킬로. 예. 네, 그래서 구불구불한데 다니다 보니까. 아 그냥 뭐 와인 느낌 탔다 그래요 그냥. 뭐.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네. 일단 우리 좀 목적지로 가면서 또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네. 아,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에 밤 리뷰야 이게. 그죠? 느낌 자체는 네. 981 GTS보다 훨씬 하드해요. 아 그래요? 네. 981 GTS는 되게 편했어요.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맞춰놔도 네. 약간 확실히 딱딱해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뭔가 부족해서 저는 이제 멤버 브레이스랑 앞에 프론트 스트럿을 따로 하고 다녔었거든요. 예상 외로 좀 딱딱해요. 일단 구형보다는 좀 더 하드한 네. 느낌이 강하다는 네,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뭐 바디앤셰시가 좀 하드해진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셰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스펜션 네. 자체는 좀 하드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 멀티펑션 핸들은 여기 위에 카본이 들어가거든요, 위아래. GTS는? 네. 근데 이거는 가죽이네요. 신기하네.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차주분이 마이너스 옵션으로 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카본을 뺀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잘 상상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경험상 네. 박스터는 네. 무조건 이쁘게 세팅하는 게 장땡이에요. 네,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팔았을 때 중고가라던가 네. 판매될 때 이게 속도를 보면 네. 무조건 이쁘게. 사실 뭐 그 모트라인 커뮤니티 페이지를 보다가 네. 여러 질문들을 봤는데 네. 그 중에서 뭐 네. 대표님이 오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옵션 넣으면 네. GTS가 옵션을 넣으면 1억 3천에 4천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911 깡통을 살 수 있지 않냐, 노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옵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깡통 값이랑 옵션 넣은 값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718이 이제 나올 때쯤에 이제 박스터 카페에서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야 어떻게 4기통이냐. 4기통 싱글 토보를 얹어놓고 이거 완전 너무 다운그레이드 아니냐. 예전에는 그래도 911 엔진을 뒤틀내서 네. 똑같이 6기통 그냥 수평대한 엔진을 끼웠었는데 그쵸. 이제는 완전 라인업이 완전 그냥 난인 거다. 네. 뭐 지금도 난이지만 막 그런 데서부터 이제 718을 계약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차는 무조건 신차다. 그래서 막 싸움이 났어. 막 싸움이 나고 이제 막 뭐 배기가 크네 작네, 뭐 스포츠 배기 넣으면 그래도 들을만하네 막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확실히 소리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이게 아무리 지금 스포츠 배기가 꺼져 있는데 네. 이걸 제가 스포츠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스포츠 바꾸면 네. 배기만 켜지고 스포츠 플러스 넣으면은 서스도 같이 켜져요. 그렇죠. 네, 스포츠만 놓고 달려보면은 네. 아 소리가 전에 그 전세대 박스터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엔진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차가 그것 때문에 뭐 안 좋네 좋네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도 981 GTS가 네. 중고가 방어도 잘 되고 인기도 많은데 네. 저는 718이 한몫했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단 981 GTS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소리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718이 생각보다 이게 소리가 크지 않고 막 엔진 필링이나 이런 게 뭐 좀 덜 그 이전에 6기통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전세대 박스터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나.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거기 그 걔네들은 지금 말씀하신 건 다 FR이 그 FR이잖아요. 네. 이거는 MR이고 네. 느낌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코너를 들어갔을 때 그 진입하는 방법도 좀 다른 것 같고 탈출할 때도 느낌이 좀 다르고 네, 좀 달라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질문들들 중에 네, 네. 뭐 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사기통에 네. 두 명밖에 못하고 네. 1억이 넘고 비싼 네. 보험료를 내면서 네. 이걸 태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 라고 그냥 뭐 편하게 차를 정말 이동수단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렇게 비싸지만 작고 실용적이지 않은 이제 이런 차를 탐으로써 또 시선을 받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운전의 재미도 있고 네, 두 번째 운전의 재미도 있고 네.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이게 오픈을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맞아요. 한번 네. 오픈카를 타본 사람은 네. 교육 또 사게 돼 있어. 네. 오픈에어링의 진가는 저는 밤에 네. 네, 드러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약간 쌀쌀할 때. 쌀쌀할 때. 네, 쌀쌀할 때가 제일 좋아요. 지금 딱 좋은 날씨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히터를 틀었어요. 아, 히터 틀고 이제 너무 좋아요. 열선도 틀었는데 여기는 따뜻해요 생각보다. 차가 지금 이거 어차피 뭐 스트랩바나 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981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무슨 영향일까요? 뭐가 바뀌었을까? 일단 서스랑 네. 스테빌라이저가 다 바뀌었겠죠. 밀림도 덜해요. 밀림도 덜하고 이게 타이어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정상이에요. 제가 718S도 여기 가져와서 몇 번 타봤거든요. 네.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좀 더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게 더 훨씬 난 것 같아요. 더 네. 경쾌한 느낌? 경쾌하다기보다는 네. 좀 더 예리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예리하고 좋아요. 생각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더 좋아요. 네. 그 이 전세대를 탈 때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타도 그렇게 막 크게 막 밀려나가거나 뭐 언더스테어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네. 그 또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 박스타가 데일리 카로스로서 좀 어떠냐. 사실 이 차를 데일리로 쓴다는 거는 네. 뭐 다른 뭐 유지비 문제를 다 떠나서 사실 이게 박스터가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는 아니거든요. 기름값이 많이 들진 않아요. 많이 들진 않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네, 그건 약간 조금 비추인데 일단 네. 첫 번째 방지턱은 웬만한 방지턱만 하부 안 긁히고 다 넘어요. 네. 웬만한 건 다 넘고 그냥 편하게 네. 직진해서 넘어도 그리고 이제 뭐 박스터를 타면은 뭐 딱딱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놓고 타면은 부산에 한 번도 안 쉬고 내려가도 저는 허리 아프다고 못 느꼈어요. 네, 끝까지 넣고 타서 그건 이제 자세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한마디 데일리로 탈 수는 있어요. 뭐 시내 주행을 계속 오래 하면 당연히 피곤하긴 했지만 탈 수는 있지만 굳이 이걸 데일리로 타야 하나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4만 킬로 탔어요. 네. 사실 이런 스포츠카를 2년 동안 4만 킬로 탄다는 건 되게 많이 타는 거거든요. 그건 데일리로 타신 거예요? 네. 그 근데 그렇게 막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뭐 옵션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우리가 다 다룰 순 없고 그래도 박스터를 사면서 이 옵션을 꼭 넣어라. 좀 이렇게 팁을 주실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일단은 여기 시트를 알칸타라로 하실 분들이 아니면 통풍을 넣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뭐 엔진이 여기 뒤에 바로 뒤에 있어서 엔진열이 올라온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그 여름에 창문을 내리고 타면은 이 지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낮아서 예 네, 진짜 낮기 때문에 이게 지열이 이렇게 다 타고 넘어와. 그래서 이게 통풍 시트라도 없으면 약간 조금 불편해. 데일리로 탈 때는 예 투존 에어컨은 사실 이 차가 좁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크게 필요한가 싶어요. ACC는 이거는 진짜 뭐 나는 데일리로 장거리도 타고 고속도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운전하는 때는 뭐 이렇게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러신 분 넣는데 뭐 아닌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많이 선택을 안 하실 것 같고 네. 어떤 핸들을 선택할 것이냐.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지금 멀티펑션인데 운전하면서 불편하다고 못 느꼈거든요. 직경에 작으면 당연히 편하겠지. 근데 굳이 알칸타라를 선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전화 받고 끄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없으면 다 여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일단 뭐 라이트 옵션이 있으면 라이트 옵션 넣는 게 낫고 지금 일단 달리기 옵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죠. 예, 이제 여기 빠져있는 게 이제 그 토크 백트랙 빠져있을 거고 네. PCCB 빠져있을 건데 네. PCCB 넣으면 좋긴 한데 네. 옵션이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고 굳이 간지를 위해서 넣겠다 아니면 진짜 서킷을 위해서 넣겠다 하시는 분들만 보통 넣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박스터는 네. 사실 뭐 2차로 막 그 달리기 옵션 뭐 여기다 추가로 뭐 PTB 넣고 네. 뭐 그렇게 해봐야 네. 막 과격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차 자체를 네. 정말 예쁘게 세팅하는 게 좋은 거죠. 나 그게 나중에 네, 제 생각엔 그래요. 중고차값 방어에도 훨씬 도움이 됐다. 사실 이 박스터 자체가 워낙 방어가 잘 되는 차예요. 네. 워낙 방어가 잘 시세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시세가 여기 차 예쁘게 세팅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더 비싸게 팔린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막 급전이 필요해. 빨리 날려야 되겠어 이 차를. 그러면은 예쁘게 세팅해 놓은 차가 더 빨리 날아가겠지. 그런 차는 있을 거예요. 최종 질문. 요즘 다 타보셨잖아요. 네. 전세대 대비해서 네. 아직도 이 돈 주고 살 만한 차인지. 저는 살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왜냐면은 일단 이거를 그냥 패션카로 탄다 하시는 분들. 왜냐면 패션 최고의 패션카지. 이 돈 주고 뭐 1억 언저리 돈을 주고 이렇게 예쁘고 주목받는 차를 프로시 마크. 예, 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충분히 탈 만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막 이 차를 패션카로도 쓰지만 진짜 뭐 어디 가서 와인딩을 하거나 서킷에 들어가서도 타겠다, 가격대로 주행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차고 네, 충분히 가치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네.